고 백선엽 장군이 백세의 일기로 서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살아생전 보여줬던 희생과 헌신은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. 백 장군의 3주기 추모식을 맞아 국방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안승회 기자의 군구매를 통해 그의 생전 영상을 재구성한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. 국군 최초의 대장 고 백선엽 장군을 인터뷰했습니다. 없는 인터뷰 안승회 기자입니다. 저는 오늘 3년 전 서거한 백선엽 장군을 인터뷰합니다. 이번 인터뷰는 고 백선엽 장군의 생전 영상을 재구성한 가상의 인터뷰입니다.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, 그렇지만 이 세상에 없는 인터뷰, 고 백선엽 장군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장군님, 오늘 화상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1950년 6.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. 그때 당시 1사단장이셨죠? 그렇습니다. 그때 1950년 4월, 그전에는 5사단, 광주에서 5사단장을 하다가 4월에 여기 1사단장으로 이제 전임했어요. 6월 25일 날 4시에 불의에 있지, 38선을 북한 공산군이 이제 그 일제히 이제 남침을 해왔어요. 당시 유엔군은 어떻게 참전하게 된 건가요? 탱크랑 그런 그 뭐인가 장비가 이제 열세해가지고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마카더 장군이 6월 25일 날 이 한강 뚝에 와가지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아가지고는 이 사태를 수습 못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손을 써가지고 미군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됐습니다. 당시 전황을 보면 아군이 계속 밀리다가 낙동강 방어선을 잘 막아내면서 방어에서 공격으로, 수세에서 공세로, 후퇴에서 반격으로 대전환을 이뤘는데요.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군 4개 사단, 이 북쪽은 우리 국군 5개 사단이 이제 여기서 혈투를 했죠. 당시에 1사단장으로서 이제 그 다부동에서 적의 3개 사단을 무찔렀죠. 미군하고 첫 번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해서 이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잘 막아냈어요. 서울을 재수복한 이후에 평양 입성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평양 입성은 이렇게 됐습니다. 우리 국군 장병은 주야를 불천하고 전진을 해가지고 10월 19일 날 제1기병사단보다도 좀 빨리 평양에 도달했죠. 15연대가 모란봉 뒤로 포위 공격을 해가지고 10월 19일 날 이제 이것을 갖다가 함락을 시켰는데 이 김일성 도당은 평양 함락하기 사흘 전에 평양을 탈출해가지고 압록강으로 도망갔습니다. 장군님께서 참모총장으로 계실 때도 전쟁 중 다친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? 이 전장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지 않았어요. 그 당시에 대구하고 부산 동네 일대에 이제 그 학교 공공시설에다 갔다가 종양원이라고 해가지고 수용을 했어요. 그 당시에 미군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한 30만의 모포, 그 다음에 그 목침대도 수만 개를 얻어다 놓고 그때 이제 군사 원어처를 저희가 만들었어요.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게 보훈처로 됩니다. 그런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.